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토지 시장의 거래 절벽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호재와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하반기 회복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제주에서 거래된 토지는 2000필지. 6월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휘청거리던 시기에도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제주의 6월 토지 거래량은 3천에서 4천 필지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500여 필지로 급감했고 올해는 2천 필지 선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땅값은 0.22% 하락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상반기부터 1년 반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붙여지는 토지 매물도 우후죽순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도내 부동산 경매 가운데 절반가량인 47.7%가 토지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6월과 같은 진행 건수로 15년 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토지 경매 건수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낙찰률은 10%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답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이 제주도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발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토지 시장에 전례 없는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2공항 고시가 임박했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토지에 대한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공항이 고시가 된다면은 이 토지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토지시장 회복 기대감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